저기 이렇게 무지개가 이렇게 떴네요. 아, 이렇게 그래요? 예 위로 이렇게 완전히 여기서 여기까지네요. 맞죠? 얼굴아. 예. 와, 우리 집에 무지개 떴네요. 예. 저쪽에 이렇게. 와, 처음 봤다. 이 정도 이런 무지개 처음 봤는데? 예. 아유, 완전히 이거, 어우, 이거 뭐야? 동그란 무지개. 신설. 정말 이거는 한몇년 만에 한번 볼까 말까 하는 무지개네요. 쌍무지개예요. 저 옆에도 이렇게 무지개 또 있는데요? 위에도? 예. 심장. 쌍무지개. 오, 쌍무지개. 나는 이런 정도의 쌍무지개는 나 처음 봤어요. 내 태어나서. 내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이런 무지개는. 예. 정말 이제 너무 아름답고, 너무 축복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예. 장마 하루 비 엄청 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 지금 저녁 한 7시 됐나요? 차 한잔 마시고 이렇게 딱 봤는데, 하늘을 봤는데, 쌍무지개가 이렇게 떠 있었어요. 한 번만 이런 더. 무지 아 아까 비가 잠깐 왔는 게 거기 맞죠? 그 아니, 효과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렇게 올 수는 없어. 이게 맑고 뭐가 있어야 돼. 아름다운 무지개 보니까 어때요? 아, 좋아요. 이런 거 정말 보기 힘든 있잖아요. 아마 100만 불짜리 영상 같네요. 이런 쌍무지개가 나타난다 하는 그런 한 100만 불짜리 영상에 해당하죠. 이거는 뭐돈 주고도 볼수 없는 있잖아요. 그런 거네요. 이게 없어지네요. 쌍무지개에서. 네. 저기 태양과 있잖아요. 그다음 이제 수증기에 좋아하죠. 반드시 태양이 있어야 되고 먼저야. 이제 수증기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구름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본성을 있잖아요.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게 본성이 태양이라 거기서 비치는 제일 아름다운 무지개 빛이 있잖아요. 빛이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보여주는 것 같네요. 오늘. 오늘 기분 좋아요? 못본 사람들도 많으실 텐데 신천에 살아도 맞죠? 방 안에서 못 보죠. 맞아요. 우리 집에 오면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있어. 나는 나대로 불교에 대한 거라든지 요가라든지 몸의 치유법이라든지 이런 걸할수 있고, 우리 신선생님의 또 터득한 있잖아요. 현대인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태양을 피하고 살거든.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이빨이라든지 골드 이뼈 같은 게 튼튼하지가 못하거든. 왜냐면 우리 D 비타민 D. 비타민 D가 태양에서 우리가 얻거든요. 음식물 먹 섭취하고 나서 태양별을 쐈을 때 비타민 D가 형성되는데, 그게 뼈를 관계되는 뼈와 튼튼한 골다공증과 관계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보면은 낮에는 자고, 햇살 있을 때는 햇살 안 쬐죠? 밤에 움직이죠. 밤에. 그러니까 굉장히 약해지죠. 짐승들 딱 보면 어두워지면 자고, 해가 또 오르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주의 섭리와 같이 따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호르몬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게 숙면 유도하는 호르몬인데 그 햇빛과 관계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낙엽목과 위기장하고 송낙초의 차색신이다. 소나무 그런 걸로서 이 색신을 가려라니까, 옷도 너무 화려하게 비단 옷 입지 말고
그냥 풀띠 옷 편안한 그런 옷 입고 살아라 수행자들은. 그런 욕망이 없어져야만 돈 벌겠다는 생각 없이 그냥 이 산에서 수행할 수 있겠죠. 왜 이러지? 우리는 왜 이렇게 풍족했는데 왜 우리가 행복하지 않았지? 이런 내면에서의 그 깊은 울림이 있더라고, 거기다 라는 것 같을 때. 아, 어떻게, 왜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그 이 나라보다, 우리나라보다 우리가 먹을만하고 괜찮은데, 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 있지? 왜 이런 거지? 그런 거에 대한 자꾸 다니면서 자꾸 그런 게 크게 오더라고요. 재물을 쫓지 않고 사는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지행 합일이 잘 되시는 것 같아요. 말하고 행동이 일치되는 그런 삶을 하시는 것 같아서. 본인이 그러잖아. 그게 가상 세계이기 때문에 본인이 할 일이 하나도 없다고 하잖아. 정말 본인은 진짜 그냥 그때 딱 정말 필요한 그냥 밥을 조금 먹었으니까 설거지 하는 정도로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혼자서 많은 일들을 했는데 정말 98%를 줄였어요, 일을. 맞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더라고요. 고생고생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남은 게 없더라고요. 모습도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라서 그게 그만한 정신력, 체력 모든 게 다 합쳐졌기 때문에 그런 생활력과 그런 게 나오는 거라서요. 저는 그거는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없으니까 내 주변에 내가 다 해야 된다는 거, 이겨내야 된다는 거라. 그건 진짜 굉장한 건 누구나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저는 그게 더 저는 또 숭고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게 더 대단한 거죠. 내 갈 길을 방향을 잡을. 네, 그게 기억나는 게 그 신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제 조사하고 탐구하자는 말씀이 많잖아요. 그거를 이제 각 분야마다 그런 걸 접목시켜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이 몸을 위해서 어떻게 정말 진실되게 내가 행복한 길이 뭔가, 어떻게 가야지 내가 정말 행복한지에 대한 결단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정말 행복한 거를 찾는 연습을 해야 돼요. 네. 네. 다 끝냈고요. 예. 이제 이야기 다 끝냈고, 이제 신선생님이. 어디 가시려고요? 나 외에 가서 좀 쉬려고요. 아, 예. 쉬세요. 네. 그 신선생님이 그 저기 어제 했던 이야기 아주 감명 깊게 듣고 흥미롭다고 그 말 하더라고요. 예. 펠리셔, 차 맛이요. 약간 생강맛이 나는 것 같아요. 약간 매콤한 그런 향이 나는 것 같은데. 되게 향기롭고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뭐 이 감미포에 좀 많이. 아, 감미피구나. 예. 감잎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딱 그 향이 나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제 그 양자 물리학과 관련된 네. 현실은 가짜다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이 있지. 진짜 같이 느껴지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요. 네. 의식이 잠들면 이 세상은 사라지거든요. 네. 이 우주는. 근데 의식이 다시 깨어나면 이 세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존재한다고 보기보다는 이 세상이 내 의식 안에서 나타나고 사라진다 하는 게 정확한 거기 이제 사실이거든요. 깊이 잠들면 의식이 잠들기 때문에 그때는 이 세상이 전혀 안 나타납니다. 맞죠? 네. 완전 제로 상태잖아요. 네. 그런데 의식이 깨어나면 나라는 존재도 나타나고요. 이 세상도 나타나잖아요. 맞죠? 네. 그 항상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거든요. 매일매일 누구나. 이 세상은 의식 안에 존재한다고 보면 되죠. 그게 가장 간단한 게. 이런 의식과 무의식 이걸로 생각을 의식을 전환하면은 무념이라던가 무서움이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네. 그 탄생과 죽음은 하나거든요. 네. 그래 보통 이제 탄생이라 하는 걸 인식하는 걸 말하고요. 죽음이라 하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걸 끝나는 거 인식을 못하면 끝나거든요. 네. 그럼 그게 이제 죽음이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육체에서 의식이 떠나면요, 그게 죽음이라 하는데, 그러면 이 인식을 못 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제 그게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죽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간단하게 인식을 못하는 것, 의식이 몸 안에서 떠나는 것. 이 몸은 이렇게 5대 원소로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네. 뭐 어제 이제 공부한 대로. 공간, 공기, 불, 물, 흙. 이렇게 5대 원소로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5대 원소가 결합되는 게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죽음이라 하는 거는 이 5대 원소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게 해체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네. 이 그 다섯 가지 원소가 해체됐구만요.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거든요. 다섯 가지. 그래,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내 안에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공기가 들어오면, 죽게 되면 이 호흡은 끝나고, 네. 그 바깥에 있는 공기와 합일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수분, 물도 있잖아요. 저 바깥에 있는 있잖아요. 물과 합일이 되고요. 네. 또 이 육체는 또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자연스럽게 맞죠? 맞습니다. 예. 그래. 이 육체의 죽음은 5대 원소의 해체라고 보면 될 겁니다. 비유적인 표현으로 막 강의 지류가 다 뿔뿔이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 결국엔 바다로 모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흩어져 있는 게 모아지고 모아진 게 흩어지고 이런 과정이 이 몸과 이 우주와의 관계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눈을 통해서 바깥을 인식하잖아요. 근데 바깥에 있는 정보가 진실, 사실 그대로를 보여주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그 동영상에도 봤듯이 하나의 이 세상은 가상 현실, 가상의 그 시뮬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밤에 꿈을 꾸잖아요. 그것도 이쪽에 가상 현실이거든. 밤에 꿈을 꿀 때 잘 되잖아요. 그 꿈을 꿀 때는 그 진짜 같은데 생생한 현실 같은데 깨어나면 그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잖아요. 네, 그리고 뭐 중학교 때의 기억들 있긴 하지만 지금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군대를 갔다 왔을 때 그때는 생생했지만 지금은 또 없는 거고. 그렇죠. 그게 가장 현실과도 좀 기억이라는 이제 저장 장치에 있잖아요. 기록되어 있다가요. 우리가 그 이제 생각할 때는 과거를 이렇게 회상할 때는 내 의식 속에서 나타나는데요. 내가 그 다시 회상하지 않으면요, 그 나타나지 않거든. 과거의 기억을. 그렇기 때문에 그래 뭐 하나의 이제 진짜 같으나 진짜 같지 않는 이런 현실이랄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죽음이라 하는 게 몸의 죽음이지 내 자신의 진정한 죽음은 아니거든요. 죽은 후에도 의식은 살아남는다 했거든요. 그리고 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의식이 있잖아요. 근데 의식이 이렇게 떠나면요, 이 보편적 우주적 의식 속으로 있잖아요. 이 합일될 뿌리거든요. 우리가 이제 빗방울이 나중에는 저 바다에 가서 합일되잖아요. 모든 물하고 맛이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 안에 있는 의식은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데 보통은요. 이게 이제 이걸 깨닫게 되면 내가 이제 보편적 의식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개미한테 있는 의식이나 저 새한테 있는 의식이나요. 뭐 돌멩이라든가 있잖아요. 식물들 있잖아요. 이 모든 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의식은 모든 것이죠. 그러니까 의식이 지금은 개개인으로 느껴지고 그렇겠지만 이제 결국에는 무의식되면서 뭔가 이제 혼용되고 혼합되고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보편적 의식 속으로 합일되죠. 합일. 예. 우리가 이제 빗방울이 내리면 그 빗방울은 개개인의 그 빗방울이지만서도요. 저 강으로 가가지고 이제 바다로 하면 하나의 물로 되어있잖아요. 바닷물이라고 맞죠? 바다에 가보면 개인적인 물이 없잖아요. 개별적인 물이 맞죠? 하나의 전체의 바다로서의 물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점점 과거서부터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과학이 진보되면서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뭐 최근에 양자 물리학까지 오면서 이제 이 과학이 이제 우리 내면의 의식과 이런 것까지 이제 뭔가 연관되고 설명해 줄 수 있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규명할 수 있다는 게요.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현재는 이제 과학이 발달이 돼 가지고요. 고대의 성자들 뭐 부다라든가
예수가 가르쳤던 있잖아요. 참 나에 관한 걸 알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접어들었거든요. 네. 이 의식은 무한하기 때문에요. 네. 결코 죽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러니까 이제 불사신이죠. 불사신. 죽지 않는 신적인 존재죠. 이 은혜를 초월하는 것 자체가 이제 해탈인 거죠. 예. 아. 거기 열반이고요. 열반이. 예. 그럼 아직 욕구라던가 어떤 욕망이 남아있으면. 남아있기 때문에 예. 뭔가 윤회가 계속 되는 거지만은 예. 그거를 이제 초월했을 경우에는 예. 윤회를 뛰어넘는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살면서 자기 나름대로 뭔가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욕망이 완전히 이제 소멸되면 거치게 되면 그 무욕의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해탈할 수 있는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갖추는 거죠. 또 다른 경지인 거네요. 예. 자기가 이제 살면서 그 욕망을 이루지 못하면 그 다음 생으로 넘어가거든요. 윤회를 통해서. 되게 흥미롭네요. 예. 이거는 그 자기 탐구거든요. 아, 탐구. 예. 자기를 탐구하는 내가 누구인가를 조사하고 탐구하고. 예. 예. 그리고 굉장히... 옛날에는 이제 주로 이제 명상이 나잖아요. 참선. 예. 이제 그런 쪽에 많이 했거든. 이걸 깨달으려고요. 그래서 했는데 요즘은 이제 명상뿐만 아니라 이런 양자 물리학을 통해서도요. 내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이제 그런 시대로 접어드는 오늘 단식 네. 이제 3일째죠. 날짜로는 4일이고. 네. 토, 일, 월 오늘까지. 네. 그래 견딜만 했어요? 그래도 이거를 먹을 수 있어서요. 이거는 이렇게 드셔. 네. 근데 이거 먹고요. 치아가 안 아파요. 치아가 아팠어요? 아니, 약간 확실히 이제 천연 당분이 있어서 그런지. 아, 그렇죠. 이건 설탕이라든지 가공당은 예. 치아가 아픈데 예. 이거는 치아에 뭐 무리가 안 생기네요. 예.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전 집에 안 좋아서 어떤 한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네. 벌써 나한테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 지금 몸에 병이 났습니다. 네. 빨리 치유를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 거기 때문에 그때 네. 정신 바짝 차리고 저 대체 그 이 배꼽 주변으로 해서 이 시계 방향으로 굉장히 딱딱한 뭔가 막힌 그걸 쌓여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거를 네. 적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꾹꾹 눌렀을 때 아주 꽉 막힌 것 같은 게 배꼽 주변으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돌덩어리 같죠? 네, 돌덩어리처럼. 그게 그걸 이제 세 가지 이유가 있어서 적이 생긴다 그러거든요. 네. 첫 번째는 화적이라 그래갖고 막 스트레스나 화 같은 거를 내가 강제로 억지로 참았을 때 그 어떤 안 좋은 음식물하고 같이 이렇게 함유가 돼서 꽉 단단하게 지내는 게 있고요. 네. 그다음 냉적이라 그래갖고 몸을 냉하게 해가지고 몸이 냉해서 어떤 이제 굳어버리는 성향이 있고요. 하나는 음적이라 그래갖고 사람이 어떤 그 남녀의 어떤 그런 거를 강제로 참았을 때. 아 그럼 냉적, 화적, 화적, 음적. 그 세 가지가 원인이라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얼굴까지 뭔가 막 병연이 일어나더라고요. 다 연결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꽉 막혀 있었습니다. 이게 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뭐 정말 심하면 중풍, 뭐 구아나사까지. 그렇죠. 그게 중풍 오는 거죠. 네. 가서 여기 있었던 그대로 조금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음식 같은 것도 함부로 안 먹고. 네. 인간은 다 자연 치유를 할 수 있는 다 모든 게 갖춰져 있는데 네. 그걸 역행하고 역류를 했기 때문에 어려워진 네. 거거든요. 사서 고생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잘못된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피하고 있어요. 회피하고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네. 안 좋은데 아, 뭐 좋아지겠지 이러면서 네. 확실하게 뭔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알려가지 않아. 왜? 두려우니까. 점점 커지죠, 그럼. 두려우니까 그 덮어두는 거야. 덮어두다가 그게 터지면은 이제. 골만 터지면 끝나는 거였는데 자꾸 덮으려고 하거든, 사람. 그게 위험하다는 거죠. 딱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뭐가 막혔다는 뜻을 의미하니까 만져주고 딱딱한 부분은 잘 푸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유연해져야 되는 거죠, 몸이. 네. 그래서 연임이식을 절막 수용해야다 이 말을 했거든. 부드럽고 맛난 음식은 간절히 수용하지 말라 이랬는데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채소를 심어봐도 거름이나 비료 같은 거 많이 해야 부드럽지 그냥 야생으로 놔두면 거칠거든요. 그런 거 좀 싫어라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쪽을
이렇게 먹게 되니까 그만큼 몸도 이제 강인해지고 튼튼해지지. 네. 맛있는 기름진 음식이 싫어지니까 이제는. 그게 싫으니까 안 먹는 거죠. 다른 거지. 탄수화물은 적게 먹고 기름기는 많이 먹고 정말 위험한 방법이에요. 뭐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예, 진짜 위험한 방법이에요. 빈속에 딱 먹으니까 맛있죠. 아, 네. 청량감이 있어요. 정적인 그런 걸로 가려고요. 그래. 그게 내가 보니까 맞는 것 같아. 네. 너네 물을 좀 확인하러 갑니다. 저 친구 오늘 단식 마지막 날인데. 예. 같이 가지. 예. 안 힘들어요? 예. 제가 예. 조금 자랐는 것 같아요. 그래, 좀 자랐어요. 예. 꼬동. 농꼬동 일하고 있잖아요. 풀 뜯어 먹고. 우렁. 우렁이. 우렁이 일하고 있잖아요. 진짜 다니. 친환경이네요. 농약 안 하신 거죠? 아유, 안 하죠. 한 데서 좀 이렇게 좀 심어줘야지. 빈 공간을. 이걸 뜸모 심는다 그래, 뜸모. 약 치는 거 안 하려고 내가 이거를 농사를 지은 거기 때문에요. 약 칠 거면 아예 안 짓죠. 약 안 치는 겨 하시는 분들 극소수죠. 농사 거기 달인이시잖아요. 정말 송지수님 달인이십니다. 내가 해야지. 여기는 물이 많아요. 못 알아들어. 제가 오늘 처음 와서 그러는데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거 기계가 몇 퍼센트 하고 수작업이 몇 퍼센트인 거예요? 기계가 90, 수작업이 10%. 아, 그 정도로 이게 수작업과 기계의 어떤 협동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안 그러면 못해요. 네. 많이 죽었잖아, 여기가. 왜냐면 여기 물이 많이 들어가. 여기 물이 많아가지고 애들 죽었거든. 미꾸라지 일부러 넣으신 건가요? 아니면? 아니야, 자동으로 생긴 거죠. 와, 굉장히 신기하네. 네. 이거는 유기농법이니까 그런 거 많죠. 고동 알이에요. 핑크 색깔이. 그래, 꼬동이 알을 여기다 놔둔 거예요. 이고요. 고동도 보이고요. 친환경으로 정말. 그럼 친환경으로 하는 거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친환경이고 맛도 좋아가지고 비싸게 더 좋게 평가될 것 같아요. 평가는 좋은데 그렇다고 유기농이라 돈 더 주고 그런 거 없어요. 똑같아요, 일반이. 근데 저라면은 당연히 유기농으로 살 것 같아요. 사람들이 유기농으로 따로 모아서 수매를 하는 게 아니고 다 섞여요. 아, 섞이는구나. 네, 어쩔 수 없이 섞여요. 죽어서 물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살려야 되거든. 이런 힘든 일은 신선생 시키면 안 돼. 연약한 남자를 부리면 안 돼. 아, 저도 도와야 될 것 같은데. 아니, 필요 없어. 나는 아직 경험 안 해본 사람들 잘 안 시켜. 내가 알아. 네, 안 한 사람이 오히려 더 방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냥 하면 돼. 완전 빠졌네. 완전 빠졌어. 오케이. 아, 이렇게